준규야, 그래서 지금 훠궈 먹으러 갈 거야. 아, 훠궈. 훠궈 먹어본 적 있어? 저 없어요. 저 여기서 먹는 훠궈가 제 인생 첫 훠궈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나 일반적인 음식이라서 국민 요리. 아, 진짜? 근데 여기 되게 특이한 인테리어랑 특이한 요리 메뉴로 되게 유명한 곳이라. 아, 그래요? 그래도 한국 방송에서도 진짜 자주 나와. 아, 그래, 그럼 본 적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도 한번 여기 가가지고 오늘 훠궈 처음이니까 제대로 막 비싼 거. 아, 좋습니다. 제대로 먹어보려고. 와, 제 인생 첫 허거 뭔가 너무 특별해져 버렸는데? 깜짝 놀랄 수 있어. 아, 너무 궁금해. 근데 벌써 외관이 고급진데? 같이 들어가요. 와, 뭐야? 미쳤다. 미쳤어. 장면 없다. 근데 냄새가 너무 좋아요. 진짜 맛있는 냄새 나. 근데 분위기 장난 없다. 진짜 분위기 장난 없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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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약간 신선된 기분인 거 알아요? 약간 연기 샥 나오고 어디 무릉도원에서 먹는 기분. 아니, 밥 먹는데 옆에 강이 흘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딱 여는 거기서 약간 웅장함이 되게 저분이 보이니까 여는데 바로 딱 보여. 이게 근데 사실 너무 굉장하지 않나요? 이미 맛보기도 전에 너무 기분이 좋아.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나씩 돼 있어, 화구가. 그러니까요. 이것도 원래 한국에서는 없는 그런 건데. 저 약간 화구라고 하면 뭔가 커다란 데 그냥 반 나눠서 그냥 이렇게 먹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나왔어. 뭔지 알아? 뭐야? 퍼포먼스야. 솜사탕인데 육수 퍼포먼스. 아, 진짜 솜사탕이에요? 솜사탕. 어차피 이제 설탕을 넣을 거를 이렇게 만든 거야. 천재인가 봐. 그러니까. 구름인 줄 알았어, 진짜. 와, 진짜 머리 잘 쓴다. 진짜 배고프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그래도 이제 대만식 훠궈는 내가 되게 좋아하는 점인데 따로 나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이게 좀 위생적으로도 괜찮잖아. 특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랑 같이 먹을 때도 좀 찜찜했거든? 그쵸. 가족이어도 코로나가 워낙 심하니까. 맞아, 맞아. 근데 이렇게 애초에 개인 그릇이 있으면은 깔끔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거 같아. 한국이면은 완전 큰 곳에다가 그냥 한 방에 다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저도 훠궈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다 같이 그냥 담궈 먹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맞아. 근데 여기서는 이게 그냥 기본. 아, 이게 기본이구나. 다 이렇게 봐라. 좋다. 진짜 좋다. 벌써 설레는 거 알아요? 맛있는 음식 먹기 전에 설렘. 너무 기분 좋아. 나 오늘 하는 말이 계속 기분 좋아밖에 없는 것 같아. 오늘 힐링하는 날. 아, 운다. 진짜 너무 좋아서. 고기 너무 맛있는데? 뭔가 또 깊은 맛이 있어. 뭔가 모르겠어. 아니, 고기 향과 맛 자체가 너무 맛있는데? 그니까. 와, 진짜 맛있다. 오, 진짜 감동스러운 맛이에요. 진짜 살짝 입에서 녹아요. 저 여행 오면 여기 진짜 가족들이랑 오면 꿀을 것 같아요. 진짜로. 가족들이 오면 이런 데 진짜 무조건이죠. 끝나지. 그리고 이거 영양은 꽤 많이 있는 느낌이라. 맞아. 야채 먹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 야채랑 고기랑 되게 골고루 먹어서 너무 좋아요. 훠궈 오늘 처음 먹는다고 했잖아. 네. 너무 좋았어요. 일단 고기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다양하게 고기 먹을 수 있어 좋다. 한 그릇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만식 훠궈 특징도 그거 같아요. 다양하게 나와. 이게 이베리코예요? 소고기인 줄 알았는데. 이거 소고기 아니었어? 이거 이베리지. 쭈러운데 이렇게 부드러워? 너무 맛있는데 이거 진짜 소고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 야, 육향이 너무 좋은데? 뭐야, 나도 흔히 알았어. 진짜? 전혀 모르겠어. 와, 진짜 맛있다. 고기 종류가 진짜 많더라고요. 아니, 고기가 막 돼지고기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근데 되게 놀랐던 건 소고기인 줄 알았는데 막 돼지고기였고 그래가지고 그게 막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소다 이랬는데 돼지라고? 약간 이런 느낌. 아니, 진짜 너무 맛있어요. 맞아. 그리고 지금 제일 반전은 이게 소고기가 아니었다. 나도 당연히 소고기인 줄 알았는데? 너무 맛있는 소고기인 줄 알았어요. 그냥 진짜 여러 가지 고기가 너무 좋다. 진짜 깔끔하다. 튀김뚝이 되게 고소하네요. 아, 떡이 처음 먹어보지? 맛있어요. 저거 일단 한국 메뉴로.
한국에 없는 거라서 아마 처음 먹었을 거예요. 아, 두부가 되게 얇은 두부인 거죠? 그죠? 일단 식감이 너무 좋아요. 근데 씹히는 건.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아까 스시 같은 거? 어, 그니까요. 저 허거집에서 스시 먹을 줄은 몰랐어요. 이것도 되지. 대만 허거의 특징인데 한 번에 육회공 다 아, 먹을 수 있게. 너무 좋다. 쪼로 있고 이게 돼지고기 있고 소고기 있는데 여기 스시도 있어. 스시도 있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 못 봤어요. 허거나 샤브샤브 먹을 때 이거 나오는 거 상상도 못하잖아. 그러니까요. 너무 알찬 커서. 사실 한국도 이제 삼겹살이나 목살 이런 류 샤브샤브로 먹긴 하거든요. 근데 닭고기는 안 봤어. 그러니까. 뭐 진짜 다양하네요. 또 마음에 들었던 거는 뭐 있어? 디저트가 진짜 요만큼의 오버 안 하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야? 뭔가 디저트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다. 헐. 네? 맛있어? 이거 맛있어. 맞죠? 엄청 맛있는데? 생크림 올려졌던 젤리가 너무 부드럽고 탱글한데 되게 고소하고 저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이거는 한국에서 팔아가지고 좀 손쉽게 먹었으면 좋겠다 싶은 맛이었어요. 와 근데 크림 너무 부드럽다. 와 엄청 맛있대. 너무 맛있어. 이게 같이 먹었을 때 그 조화가 너무 좋은 맛이 너무 맛있네. 와 진짜 맛있다. 아 대만 푸딩 유명하다고 그랬잖아. 그래도 이런 거 잘 만든가 봐. 와 진짜 너무 부럽다. 진짜 부럽다. 왜 우리나라는 진짜 근데 왜 푸딩 안 먹어. 아니 근데 인터넷 보면 다 그 얘기해요. 좋아하는 사람은 많은데 왜 안 먹어. 대만이 원래 디저트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하거든. 아 진짜 너무 저 달달한 거 좋아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진짜. 와 대만 푸딩 처음 먹어. 제가 아직 대만 디저트를 많이 안 먹어봤잖아요. 약간 충격적인 맛이었어. 어, 진짜? 아! 어? 응?